인천국제공항의 작년 국제여객 수송 순위가 세계 5위에서 8위로 낮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인천국제공항 국제여객이 1,196만 명을 기록해 세계 8위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 5위에서 3대단 하락한 겁니다. 지난해 인천공항의 세계 순위가 하락한 것은 코로나19 여파가 컸습니다. 전 세계 국제여객 수요가 전년 대비 57.7% 급감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행이 자유로운 유럽 공항들의 국제여객 순위가 상승하면서 인천공항 순위가 낮아진 겁니다. 다만 아시아 지역에서는 그간 항공허브 경쟁을 벌여왔던 책납콕 공항과 창이 공장을 제치고 개항 이후 첫 아시아 1위를 기록하며 아시아 운송 강국의 위상을 유지했습니다.